안녕하세요. 막 죽는 소리를 해요. 밤에도 막 늦게도 밤도 깨도 막 귀를 펴고 바로 뜨지 뜨지 나무 썼는지. 아이고 지금 아이 저기 낯선 분들 내려오시니까 진짜요? 지금 지금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. 근데 많이 경계하는 것 같아서 이런 걸까? 내가 하나뿐만 들진 않아. 예. 스타트몬 주시지 않으세요? 이렇게 학대받은 기억이 있는 애들이 손이 위로 갈 때 되게 상처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그래서 가능하면 손을 아래쪽으로, 눈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라고 얘기를 들었어요. 그래서 생긴 거 보니까 가까이서 보니까 또 어떠세요? 아우 예뻐요. 생긴 것 같아요. TV에서 볼 때보다 훨씬 더 털도 너무 부드럽고 입에 이렇게 만져지는 느낌이나 이런 게 더 예쁜 것 같아요. 아퍼 따끈 잘했어요. 잘했어요. 자 이거 바코드를 등록을 하게 돼 있거든요. 얘의 고유 번호예요. 그래서 저 번호를 들어가면 아까 써주신 네. 주소지가 바로 전자 시스템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네. 주인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분들 만난 것 같아갖고 그냥 좀 다 뭐 옛날 기억 다 잊었으면 좋겠어요. 개를 안 키워봤으면 그들은 모르는데 우리가 개를 키우니까 그래 고통을 당했다 그러니까 내가 들으니까 아니 나도 눈물이 핑 돌더라고.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. 그냥 가위 키우자 그렇게 바로 결정했어.
아이고 고생했다 오늘 아주 마음 만지러 오르네. 놀라서 온나 안 보자. 이게 네 집이야. 이거 봐봐. 너 아빠야 앉자. 내가 내 오래서 어. 기빈아 이리 와 그래. 오빠 한번 나도 이리 와 봐. 그래. 이리 온나. 네. 아빠는 못 가. 저 좋아하는데 내가. 온나 여보 여보 이리 와 봐. 잘했어. 어디야? 기빈아 방 어디야? 여기 맞아? 여기 맞아? 오이고. 원래는 성격이 이렇게 활달한 그래. 근데 워낙 그래. 이렇게 맞고 이래 놓으니까 아이가 그런 거 같다. 오빠 안아줘. 너 엄청 좋아해. 너 엄청 좋아해. 내가 비켜줄게. 여기 와 여기 와. 누나 일로 와봐. 여기 와. 이리 와봐. 가자. 그런 게 자기 주인이 남자니까 남자한테 얼마나 당연 그게 딱 각인이 돼 가지고 남자라 그 뭐 주 주인만 생각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보니까. 일단 식성을 모르니까 이제 하는 데까지 이것저것 해먹여보고 가장 잘 먹는 걸로 계속 해먹이세요. 짠! 어, 맛있어! 맛있나? 너무 살찌겠지? 너무 맛있게 먹네.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건강해져야 할 텐데. 발을 맡아봐요. 꼼꼼한 냄새밖에 안 난다. 아이고 시원하다. 뽀뽀. 내가 뽀뽀 울지 마. 이리 오나 빨리 오나. 늘 목을 메어 가지고 있었네. 그런지 띠댕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렇군요. 온나 엄마 아유 표정 많아. 기빈아 이리 와봐. 이리 와. 기빈이가 지금 아버님 알아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. 그러게요.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. 자, 보자. 이리 와봐. 건강하게 살 좀 붓고 이래가지고 마음껏 뛰놀았으면 좋겠습니다. 한 1년쯤 지나면 다른 모습으로 올 거예요. 그때 다시 와보세요. 잘 키워놓을게요.